왼손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 이쪽에서 그러면 왼손으로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얘는 이쪽이지만 이쪽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오느냐, 얘가 이렇게 가느냐에 따르는 거지, 한쪽은 오른쪽으로 할까, 한쪽은 왼쪽으로 할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쪽만 계속 돌리다 보면 원장님, 이게 다 이쪽으로만 다 돌아가 있어. 뭐라 했을까? 저 가운데를 딱 잡았을 때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맞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자, 제가 가장 포인트 주는 게 뭐냐면, 원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상이 됐다고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레벨이 똑같이 손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얘는 그럭저럭 얘도 건강이에요. 여기도 건강이에요. 이 부분만 손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원장님, 우리 팔로 말했을 때 천리지가 땡그르르 말려야 나머지가 스프링으로 걸린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뜸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쪽이 이제 우측이라고 쳤을 때 제가 1등으로 간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뜸을 주세요. 계속 앉지 마십니다.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향만 행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원장님. 자, 이걸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두바퀴를 돌리세요. 두바퀴에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 얘를 이렇게 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생겼죠? 그러면 이쪽은, 제가 아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는 뒤집으라는 얘기인 거죠. 뒤집어서. 어?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 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쪽은 오른손으로 할까, 이쪽은 왼손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둥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뜸 쳐서. 뜸을 원장님 자.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도 조금 뜸을 드리고 하시는 거예요. 터치 먼저 드리고 나는 뜸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원장님, 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나왔고, 오, 안 돼.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놓고, 지금 회복경과 원장님,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잡고, 이렇게. 그쵸? 그쵸? 자. 잡고. 잡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 이렇게 잡고 그냥 빼시면, 그러면 얘는 얘대로 돌아가고 얘는 얘대로 돌아가요. 이 방향성만 아시면 돼요. 원리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첫 뜸인데 여기가 뜸이 제일 많이 들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한 5초 정도 더 다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겹치지만 않게 됐죠? 그래서 원장님, 엄지가 어디가 있었지? 엄지가. 그러면 암이 생긴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원장님,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어깨를 돌려주세요. 이게 너무 편해요. 이게 어깨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알려주시고 똑같아요. 어떻게 알려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돌돌돌돌 바퀴를 돌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끝에서 지금 뭐가 걸렸는데 그래서 잡으셔서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바퀴를 돌리셨어요. 놓으신 다음에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요게 있죠, 요게. 요걸 잡고 원장님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니까 가장 이슈 포인트는 여기가, 여기, 이 첫 번째 했던 이 릿지가 가장 많이 뜸이 많이 들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어? 네. 그러면, 자, 이쪽은 이렇게 했어요. 아, 가운데다 놓고 할 거예요. 할게요. 자, 잡으시고요. 위에서 한번 잡으면서 수분 한번 달려주시면서 빗을 갖다 딱 받치세요.
그러시면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두 바퀴로 해보세요. 됐나요? 두 바퀴에서 원장님, 자, 빗을 아이돌이랑 딱 붙이세요. 붙이셨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이제 건조가 되면, 자, 돌려주세요. 그러면, 원장님 이게 끝이 다 올라오죠? 계속 돌려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원장님 끝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빗을 갖다가 갔다가 다시 대세요. 대면서 얘를 이렇게 빼주세요. 뺐어요? 옳지. 옳지. 그 다음에 원장님 그 리치를 지나서 두 번째 리치를 찾으세요. 한 바퀴짜리. 쭉 빗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짜리가 나올 거예요. 나왔죠? 그 상태에서 다시 빗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돌려주세요. 그래서 글러브가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잡아주세요. 잡으신 다음에 원장님 하나 둘 셋 잘려주고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 둘 셋 잘려주기. 그 다음에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그럼 이렇게 쿠션이 생기면서 얘가 쿠션 바디펌이 생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오케이. 중화할 때는 뒤집어도 되죠? 네네네. 진주 원장님, 네. 이해되셨어요? 네. 좀 더 강한 위치가. 그러니까 마지막 바퀴는 한 바퀴. 네네. 한 바퀴 시켜야 되니까. 원장님, 자, 바디펌은 한 바퀴잖아요. 그러면 약간 살짝 가벼운 시컬이 되겠죠. 근데 지금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이면서 위에서 쿠션을 한번 주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딱 뒤집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바디. 네, 쿠션. 그러니까 바디펌은 자갈치 거리예요. 근데 쿠션이라면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한 바퀴, 그러니까 반 바퀴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는데 이건 완전히 고급 테크닉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해놓은 건데 뭐 드라이 했다는데 드라이 한 게 아니고요. 드라이로 여기를 어떻게 잡아. 그치? 원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드라이를 잡을 수 없는 쿠션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나면 이렇게 은근히 원장님 여기가 살아나면서 여기가 예뻐요. 그러니까